입장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김정환 선수가 거의 뭐 공연을 하나 하면서 일단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환 선수가 승리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벨트컨 김정환 선수입니다. 피트니스 모델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다양한 방면에서 승리와 김정환 대결입니다. 들어가는데 김정환. 자, 김정환 좋습니다. 네. 아, 파워. 오, 자, 지금, 자, 오, 다운 완전, 줘야죠. 네. 스탠딩 다운 줘야죠. 아, 지금 뒤를 돌아본 인미 선수인데 라이트. 자, 인미 지금 어퍼컷 올려치는 김정환 선수입니다. 아, 지금도 파워. 지금 파워맨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비교가 안 돼요. 네. 위기입니다. 인미. 그렇습니다. 아, 김정환 선수. 자, 스탠딩 다운. 아, 경기 그대로 끝나나요? 아, 되지 않는군요. 조금만 아쉬움이 인미 선수로서는 남을 수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 네. 여기서 분명히 타격이 들어갔었고 고개나 등이 약간 뒤쪽으로 네. 돌아가긴 했거든요. 네. 인미 선수. 아, 근데 인미가 답이 없었어요. 김정환 선수가 펀치가 워낙에 지금 파워가 좋다 보니까요. 네. 아, 지금 오른손 같은 경우는 지금 김정환 선수가 어퍼컷 그리고 바디로 가는 펀치. 아, 네. 네. 벤 앤더슨을 연상시키는 저 오른손 라이트 과장이네요. 벤 앤더슨은 죄송합니다. 파워맨에서는 확실히 압도적이 이어지는 다섯 번째 경기 앨런 킹과 김정화 선수입니다.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앨런 킹과 김정화. 앨런 킹 자 지금 오는 앨런 킹 원투 난타전 넘어졌습니다. 주가 되었고요. 네. 김정화 라이트. 자 다시 계속되는 펀치 공격. 지금 서로 펀치가 많이 얹히는데 네. 자 지금 역시 클린치에서 니킥을 사이즈가 큰 김정화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쪽으로 들어오는 앨런 킴. 자 김정화. 자 난타전. 네 계속된 난타전이에요. 지금 김정화 펀치가 좀 더 얹히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앨런 킴 투지 대단합니다. 아 앨런 킴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려치는 주먹이고요. 거리 주지 않고 계속 네. 펀치로 밀어붙이는 앨런 킴. 김정화가 지금 약간은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 쉼이 없어요. 앨런 킴 선수는 초반에 좀 승부를 걸어서 걸렸습니다. 다운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 약간 측두부죠. 관자놀이 쪽을 맞고 지금 네.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살짝 미끄러지기도 했었고요. 다시 들어옵니다. 앨런 킴 계속 펀치가 얹힙니다. 네. 다시 계속 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화. 김정화가 맞춥니다. 네. 지금 서로 굉장히 많은 펀치 주고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 가드는 지금 거의 둘 다 보이지 않아요. 들어옵니다. 라이트! 김정화! 아, 김정화 네. 맞았어! 아, 지금은 위기인데요. 치열합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프론트 킥. 앨런 킴. 김정화가 약간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 중심 이동 자체가 지금 지탱이 두 선수 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지금 1라운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경기 끝났어요. 아 지금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왼손 어깨 쪽인가요? 지금 부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잠깐 흰수건이 들어왔나요? 라운드 1라운드 거의 끝나기 직전이었는데요. 부상이 나온 것 같거든요. 계속 글쎄요. 왼쪽 팔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어깨 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주심이 판정을 내려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세컨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예, 발차기 하면서 살짝 발이 좀 미끄러지면서 예, 김정은 선수의 상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네. 예, 경기 임하겠습니다. 라운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1라운드 끝났습니다. 엉거주춤하면서 지금 들어올 타이밍 잡고 있거든요. 다시 또 난타전 시작됩니다. 김정화 위기! 김정화! 케이지에 몰립니다. 김정화! 맞바라치는 김정화입니다. 김정화 많이 맞았습니다. 다시 라이트 김정화! 아, 계속된 김정화 공격! 다시 몰고 날아나! 몰아갑니다. 김정화! 리킥! 리킥! 리킥 3번! 4번! 하지만 바로 KG. 받아주는 앨런 킴! 네, 맷집이 나쁘지 않아요. 앨런 킴 선수. 자, 휘두르면 들어갑니다. 오! 그리고 지금 자 아, 지금은 슬립인가요? 슬립으로 간주가 되네요. 네. 허를 찌르는 로우킥 줬고요. 앨런 킴. 앨런 킴 다시 상체를 구부리면서 김정화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있습니다. 버프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아, 거의 엘런 킴슨 거의 대단한... 뭐 좀비같이 싸우네요. 엘런 킴슨 선수 자, 계속 달려들고 있습니다. 심판이 브레이크를 시켜야죠. 네. 아, 김정화 10초 15초 남았습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왼손 김정화 다시 잽 라이트 김정화. 경기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블루코너 엘리킴의 승리였습니다. 3대 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이 나왔습니다. 블루코너 필리핀 모델이고요. 앤디셔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김정화 선수입니다. 야, 지금 라이트 좋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은 좀 허용을 하고 있는 앤디셔 선수인데요. 앤디셔 네. 아직 그 타격이 라이트예요. 아, 타격에 대한 자, 전투 의지를 밝히고 있죠. 가드 자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원투 다시 한번 허용합니다. 자, 일단은 앤디셔가 한번 넣어봤고요. 네. 오, 자, 지금은 밀려서 넘어졌나요? 반면쪽 계속 허용을 하면서 어디 불안한 네.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라이트 들어왔습니다. 김정화 다시 한번 라이트. 자, 또 쫓아 들어가죠. 다시 원투. 자, 이번엔 올발 레어킥까지. 네. 다시 라이트 들어옵니다. 자, 김정화 타이밍을 좀 봐야겠어요. 오른발 레어킥 네.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1라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원투 공격이 들어갔던 김정화 선수고요. 자, 지금도 왼손을 잘 뻗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금 타격이 들어갔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밀려서 또 넘어졌었던 네. 앤디셔 선수였고요. 일방적인 경기 1라운드를 가져간 김정화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좀 펀치를 뻗어보는 앤디셔. 자, 지금은 다시 들어갑니다. 로우킥. 일단은 킥이나 펀치가 들어갈 때 예, 반사적으로 앤디셔 선수가 지금 고개를 틀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고개가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타격, 반격 타이밍이 더 느려지죠. 그렇죠. 자, 지금은 높게 올라갑니다. 다시 원투. 오르던 잘 꽂혔습니다. 지금은 예, 본인이 팔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들어오는 자, 타이밍이나 뭐 이런 걸 분명히 다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들 바짝 올리는 상태에서 들어온 펀치 좋았고요. 네. 자, 이 펀치를 맞고 바로 좀 타월이 투척이 됐죠. 그렇습니다. 앤디셔 선수가 본인의 세컨 쪽에 분명히 좀 안 되겠다는 사인을 바로 냈고요.